2020년 새해맞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송파구 2020 예산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 시무식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 송파구의회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서울 도심의 해맞이 명소인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경자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개최된 2020년 새해맞이 한마당에서는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자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일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2020년 송파 새해맞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새해를 여는 길놀이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시나위 합주와 해맞이 축가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 이어서 새해 첫 해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주민들이 다 함께 해오름 함성을 지르고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구는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송파에서 경자년 첫 해의 기운을 가득 받아 모두가 좋은 시작점을 맞이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송파구 2020 예산설명회가 지난 30일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산과 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고 힘차게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송파구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시무식은 문화공연, 개회, 공무원 헌장 낭독, 신년 당부 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20년 송파구의회 신년 인사회가 지난 3일 송파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신년사 및 새해 덕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서울시는 12월에서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난방에너지 절약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경자년 새해 송파TV 첫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